끊겼어요, 아까. 그럼 아까 한거다 없어진 건가? 이런 걸 바로 팀킬이라고 하는 거지. 그냥 끊기던데요? 왜 그러지? 전화 와서 그런 건가? 전화 안 왔는데? 전화 오면 이거 그냥 끊기지 않나? 그죠? 진짜요? 하트가 넘치면 끊긴다고? 공연 비하인드 할까요? 저는 어제 제가 했었던 공연 중에 역대 떨리는 공연 베스트 5 안에 있어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렇지. 일단 추웠고, 그 다음에, 원래 다들 그렇게 약간 조용조용한 노래들이 틀리면 티가 진짜 많이 나요. 제가 옛날에 다른 밴드 할 때, 국카센 하기 전에 밴드를 했었는데, 그때 그런 발라드 같은 노래를 연주하는데, 제가 멍하니 딴 생각 하다가, 코드를 아예 잘못 집은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같이 연주하는 형들이 저한테 막 그거 했었어요. 홍대 대지진 사건이라면서 진짜 막 구박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제가 그런 약간 뭐 발라드라던가 그런 조용조용한 노래 진짜 엄청 긴장 많이 하거든요. 뭐야? 현우 형이 페이스톡까지 왔네? 어? 현우 형 페이스톡 왔는데요? 형, 잠깐만요, 형. 그럼 이거는 영상 속의 영상 속의 영상? 영상 속 영상 속 영상? 라이브 속 라이브? 현우 형, 지금 말하시면 다 들려요. 현우 형 욕하면 안 돼. 안녕하세요. 형, 심심하신가 봐요 라고 왔어요. 지금 아니 들어가는 길에 매니저가 608 라이브 켜졌다고 라이브 한다고 그러길래 오, 라방 속 나도 지금 라방? 들어왔지. 아, 감사합니다, 형. 라방 속 라방? 기뱅이보다 화면에 더 크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? 라방 재밌게 하네. 내가 볼 때는 더 재밌게 하려면 춤춰야 돼, 이제. 춤춰, 빨리 춤. 곰팡이, 너가 춤을 춰야 기범이 형이 지금 분위기가 살아가.
춤추고 있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제 라이브라고 생각하시고 현우 형 지금 어디 가세요? 지금 작업실. 합주실 갔다가 이제 작업실. 아 그러시구나. 아 기범이 형 왜 이렇게 귀엽지? 깨알 출연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 이게 무슨 방송이죠? 좀 무슨 말을 해야 되죠? 라이브 속 라이브. 여러분 어저께 추운데 공연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덕분에 앞에서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어저께 공연하는데 되게 재밌었고 안개 라이브 하는데 좀 많이 긴장되고 떨렸었거든요. 더 추우니까 연주할 때 멤버들이 손가락이 계속 얼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. 어저께 공연 와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헬로우 콘서트 와주실 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고 좋았대요, 형. 아, 어저께 공연이? 네네.